not a game, it's a rich thing.별책 블록입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제게 고민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바패스를 사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라는 얘기를 저번에도 저한테 문의 주셨고 저번에도 또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대바패스가 우리가 처음 게임 아이온 클래식이 오픈하고 나서는 어땠었나요? 솔직히 그걸로 떼돈 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때 뭐 금주와 템, 은주와 템, 그리고 금주와 템, 백금주와 이거를 뿌렸기 때문에, 와, 진짜 훨씬 개 이득적인 부분을 많이 보셨습니다, 사람들이. 그래서 지금 뭐 1억이나 갖고 계신 분들 거의 다 대부분이, 그렇게 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우리 여러분들 대바패스 지금 이번에 나온 그 다음 시즌 대바패스를 보게 되면요. 옵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뭐 주는 것도 개뿔 없고 뭐 주는 거 뭐 저번이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. 저번보다 더 못해요. 근데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, 그건 딱 한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야. 내가 현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아이템 매니아나 뭐 있잖아요, 그 뭐 아이템 베이 이런 데서 내가 현질을 해야 될까, 아니면 여기 아이온에서 뭐 이렇게 키나 팔아요, 뭐 100대 뭐 5천 뭐 이런 식으로 파는 애들 있잖아. 그런 애들한테 사야 될까, 이런 데서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이 돼요. 지금 솔직히 지금 이번 시즌은 완전 허접한데요, 대바패스가. 근데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죠. 용자의 강화석 상자 10개, 요거에서 70레벨 강화석만 10개가 나온다면 내가 한 대략 7천, 한 못 벌어도 한 1000만 이상은 벌겠다. 그렇게 따지고 보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요런 거를 계산기 뜯어보면, 아, 이게 그래도 33,000원 정도의 비용은 나오겠구나, 이런 게 느껴지고요.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이템베이나 뭐 아이템 매니아 같은 데 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중개 수수료 붙죠. 그리고 내가 그 사는 거지만 그거 있잖아, 그 뭐지, 통장에 입금하잖아. 우리가 살라 그러면 물건을 살라 그러면 입금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면 거기에 통장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체하는데 그 수수료비도 내더라고. 보니까 내가 또 검색을 해서 또 봤죠. 그거 보니까 그것도 내야 되고. 아유 씨. 그 돈이 솔직히 5,000원, 만약에 500만 현질하면 얼마죠? 100당 그거니까 한 25,000원 되잖아, 그죠? 25,000원. 그럼 중개 수수료, 그 다음에 이체비용 한 2-3천원 낼 거고. 아, 그러면 얼마야? 차라리 이거 대바패스 하는 게 나아요, 우리 여러분들. 결론적으로 따져고 보면 대바패스가 훨씬 낫다는 거야. 근데 이번 시즌은 별로였다. 대바패스는 별로였다. 난 솔직히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, 저도 안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제가 그 저쪽 서버, 그 바이젤 서버에서 대바패스를 했다가 이거 거의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이쪽으로 넘어온 거거든. 그쪽에서 솔직히 이득적인 부분은 솔직히 조금 챙겼는데, 뭐 훈장이나 이런 거 있죠, 이런 최고 그 최상급 고대 왕관, 그거 아직도 바이젤 서버에 있어요. 안 썼어, 사용. 이거 우리 정액 끊으면 47,000원짜리 끊으면 요거 줬잖아. 요거랑 그 거기서 받았던 거 그거 그대로 있어, 바이젤 서버. 지금 넘어가도 그걸로 해도 사냥할 수 있어요. 내가 봤을 때 어퍼도 좀 상당히 있고. 근데 굳이 이쪽 서버에 넘어온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바패스,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보십니다. 내가 현질을 할 거냐, 아니면 현질을 안 할 거냐. 현질을 안 할 거면 대바패스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. 나는 현질을 할 거야, 그러면 대바패스를 하세요. 다른 데다 쓰지 마세요. 이게 나는 별로 비추, 거래하는 건 좀 약간 비추천하고 있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이 무기 강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, 내가 그런 거 있잖아, 아씨 이거 꼭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, 나 이거 하면 진짜 마음 편할 것 같아, 그럼 어쩔 수는 없지만 말리진 않겠어요. 그때는 해야 돼.
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. 저도 이 방어구를 살까 말까 망설였거든요. 안 살라 그랬어, 솔직히. 너무 뭐 이게 금주화가 15,000원까지 막 뛰어 올라왔고, 내가 15,000원에 샀어. 금주화를. 원래는 8,000원, 7,000원에 해도 안 샀던 이 금주화를 내가 그렇게 샀다고.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진짜 노력했어요. 정령으로 막 소환질하고 막 그러면서 만들어내고 그랬던 거예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데바패스 이제 뭐 이제 시즌 이제 1월달이 되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따라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요거 어떻게 나왔는데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,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 항상 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번 시즌은 별로다 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 뚱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It's not a game, it's a red stick.